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입니다. 문덕의 15분 영단어. 자, 여러분 오늘 데이 51일째 해당하는 날입니다. 야, 벌써 우리가 50강을 함께 했습니다. 에?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던 거 보면 우린 전생에 틀림없이 부부는 아니었고 틀림없이 같은 마을에 살았거나 이런 소중한 인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배신 때리지 않을 거지요. 네,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걸 더욱더 응용하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후반기 강의를 약속하며, 자, 오늘 말이죠. 오늘 준비한 단어는 바로 plane입니다. plane. 쌤, 비행기요? 비행기 말고요. 자, 물론 비행기와 발음은 똑같네요. 그렇죠? 이건 plane.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plane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앞으로 평평한이란 단어를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구분해 갈 것이다. 자, 지난번 복습 좀 리마인드 시킬게요. 플랫 배우네, 플랫. 그죠? 플랫을 제가 의미를 어떻게 드렸냐면, 자, visualize. 어떻게? 쫙! 이렇게 그냥. 딱! 그렇게. 그래서, 지구가 라운드하자고 쫙! 타이어가 딱! 어머, 엄마 음식이 왜 탁! 맞아. 뭐, 쌤, 수업이, 에이, 이렇게, 밋밋하고. 부동산 시장, 팍, 뭔가. 어때요? 느낌 오죠? 외워서가 아니라 그 이미지로. 마지막으로, 세상에, 줄리엣이 내가 청혼한 걸, 탁, 딱 잘라 거절하는, 단호한. 자, 이제, 플레인을 여러분 눈대중으로 딱 보시면, 상당히 플랫과 달라요. 그죠? 왜 이랬지? 같은 평평한인데? 그래서 그림은 다르다는 거야. 자, 그림 그릴게요. 플레인 그림은, 이건 플랫의 그림이고, 요 밑에 그리겠습니다. 잘 봐요. 카메라가 좀 잡히면. 그리는데, 이렇게. 뭐지? 쌤, 뭐 별로 평평하지 않은데요? 왜? 넓게 보면 평평하지요. 근데 물론, 작은 굴곡이 있을 수도 있는. 그리고, 짧지 않아요. 편안하게 쫙 흘러가는. 이거는 쫙 흘러가는. 그래, 사실은 명사 보면 플레인, 그렇죠. 첫 번째 의미로 잡아놓은 바로 평원, 평지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시죠. 평원이 짧을 수는 없죠. 평원은 쫙 뭔가 길게 펼쳐진 느낌, 잔잔하게. 이해되시죠? 이 느낌이 바로 플레인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 보면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아주 평원, 오케이? 우리 지도 보면 뭐 정말 넓지요. 이런 경우가 하나의 plain이 되겠네. 자, 첫 번째 역시 across the plain, 평원을 지나쳐서, 평원 지나쳐서 가는 그대로 우리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틀림없이 across the plain하고 달려가겠지.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추상화 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앞에 막힘이 없고 시원하게 펼쳐진 평원. 어때요? 눈에 확 들어오지요. 정말 visible 하고, okay? Easy to understand. 만약 쌤 강의가 정말 시베리아 평원 같은 거야. 아니에요, 쌤 강의는 무슨 에베레스트 산맥 같아요. 막 이러지 말고, okay? 뭔가 편안하게 그냥. 그래서 뭔가 이해하기 쉽고 분명한 명확한이 되는 겁니다. 충분하죠. 그러니까 플랫과 다른 게 플랫은 너무 짧고 딱 자르는 느낌. 뭔가 밋밋한인데, 얘는 다른. 그래서 plain English는 어떤 영어예요? 쉬운 영어. 오케이? plain attitude 하면 역시 뭔가 명백한 또 어떤 그런 태도. 뭐 난해하고 애매한 거 말고, 긍정적 의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 없죠? 오케이. 자, 정말 이미지를 기억하는 게 핵심이구나. 이쯤 되면은, 왜 이렇게 글자에 집착했을까? 그렇죠. 너무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자꾸 잡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쪽으로 가보죠. 역시 평원은 뭔가 평탄하게 쭉 흘러가는 길게 펼쳐진, 약간 나쁘게 보면 이게 좀 너무 단순해 보이고 변화가 없다 이럴 수도 있죠. 물론 꼭 이거를 마이너스로 하진 않더라도 바로 소박하고 평범한, 이건 보기 나름이지. 제가 플러스만 해놓지 않은 거는 뭐 아주 그냥 귀족들이 보기에는 나빠 보이겠지.
그렇죠. 그러나 그냥 보기엔 뭐 소박함이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아예 마이너스가 아니라 일단 평범하고 단순 소박하다를 우리가 플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옷이라는 게 화려하지 않고 어때요? 플레인 클로즈 하면 소박하고 평범한 옷, 일상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어떤 파티 갈 때 입는 옷 그런 거 말고 말이지. 자, 마지막은 좀 마이너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딱 집에 오시더니 아이고 여보 얼굴은 저 시베리아 평원 같아. 그러면 그냥 아주 난리를 내셔야 됩니다. 아니 어디서 이 플레인을 내가 지금 바로 배우고 왔는데 말이야. 평원 얼굴이 평원 같다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미라든가 어떤 핸섬의 기준은 뭐 나올 땐 턱 코가 나오고 막 뭔가 눈도 쑥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렇죠? 입술도 턱 뭔가 이렇게 막 도톰하고 이런 느낌. 근데 평온 같아 그냥 막 광대뼈하고 코하고 그냥 높낮이 똑같아 막 이렇게 눈도 이렇게 막 앞에 나와 있고 막 이런 느낌. 그러니 굴곡이 없다는 느낌을 하긴 미국 사람들은 못생긴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plain woman이라 할 때는 그때는 못생긴 여성의 의미로 쓰시는 겁니다. 즉 ugly의 의미로 ugly. 알겠죠? 그러니까 plain 하면 여러분 화를 내셔야 돼요. I'm not plain 이렇게. 응? I'm pretty 이렇게. 자, 여러분 혹시 주의할 단어 하나 소개하죠. 기본어 중에 home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어떤 멋진 남성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더니 와우, oh lady, I think you are homely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반응이 나는 당신이 홈리 같아요. 그럼 제가 좀 가정적이에요. 제가 한 홈해요. 막 이런 식으로 역시 못생긴입니다. 예, 주의하시죠. 이게 오해할 수 있죠. 홈리 하니까 뭐 소박한 아니야? 아니라 이건 못생긴이야. 왜냐하면 너 홈에서 왜 뛰쳐나왔니? 너 you must come back home. 오케이? 너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겠니? 좀 밖에 나오지 마. 사람들 불안해. 너 좀비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이야. 너 얼굴에 그냥 홈을 내고 싶어. 막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역시 가정에 있다라는 게 어때요? 수수하고 뭐 꾸미지 않은 이런 의미에서 미국 사람들은 어글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주의하면서 오케이. 함부로 오해해서 쓰지 말 것. 자, 여러분 플레인은 플랫과 달리 편안하게 좀 길게 흘러가는 이런 이미지. 알겠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거다라고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도 하시고요. 또 여러분 문장 이용하여 또 친구한테 you are plain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한 대 맞고 이렇게 하며 단어들을 쌓아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